2024 마마 비자 송 오브 더 이어 과연 어떤 분이 받게 될지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수상은 2024 마마 어워즈 비자 송 오브 더 이어 에스파의 슈퍼노바 축하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일단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저희가 슈퍼노바를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네,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좋은 음악 나올 수 있게 더 노력하고 더 네, 잘 해보겠습니다. 感谢所有的粉丝的支持，然后谢谢你们对我们的音乐的喜爱。接下来我们会更加努力，给大家带来更好的音乐作品。谢谢。 그리고 우리 마이들 올 한 해 진짜 사랑 너무 가득 줘서 너무 고맙고요. 또 저희 올 한 해 너무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우리 저희 너무 도와주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 너무 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회사 SM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 만들어주신 켄지 작가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랑 올해 주셔서 마이 분들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all so much for your love and support. We would not be here without you guys. And yeah, thank you so much. We owe it all to you guys. Congrats. 저희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디서 올해 목표가 대상을 꼭 받아보고 싶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마마 어워즈에서 이렇게 상을 받게 돼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저희가 마마를 3년 만에 나오거든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 시국이어서 팬분들이 많이 안 계셨는데 이렇게 큰 돔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상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얼마 전에 11월 17일 날이 저희 데뷔 4주년이었는데 이 상을 저희 마이들한테 꼭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 프로덕션 우리 식구분들, 매니저 언니 오빠, 우리 스타일리스트 언니들 그리고 우리 헤메스 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에스파였습니다.